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어쌔신 2인데요. 어쌔신 1을 할까 2를 할까 저번에 문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쌔신 1이 재밌는데 둘다 해보신 분이 2가 갈수록 나아진다 그래가지고 2를 하려고 그래서 일단 2를 켰어요. 근데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또 리플이 달려가지고 보니까 1이 컨텐츠가 되게 짧대요. 한 5일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. 2를 한번 했다가 원을 한번 했다가 하루씩 방치하는 거죠. 제가 리소스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개를 못 하는 거니까 2한 번, 원한 번, 하루씩 방치를 해가지고 어느 날 원이 만약 5일 만에 끝난다면 뭐 10일 안에 원은 끝나고 2를 계속 이어서 할수 있게 되잖아요. 해서 둘다 하긴 하는데 절반씩 나눠서 하는 걸로 제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. 자, 어쌔신 시작해보죠.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? 돈은 많이 모아놨어요. 그리고 여기 상점에서 요거 샀습니다. 요거 보석으로 살수 있는 것 중에 요거 표창수 증가,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두 배로 세지는 거니까. 그리고 보구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4단계 보구 하나 뽑아놨고요. 골드량 증가도 좀 찍어놨고, 보고 공격력 200%, 2,000원짜리 하나씩 사놨어요. 그좀 많이 했단 얘기죠? 자, 이제 돈이 있는데, 이 돈을 어떻게 쓸까? 여기 확률이 80%, 60%, 50%, 40%,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지? 45%까지 내려가면은 600원 한번 강화해서 그 다음 단계가 돼서 두 배로 세지나? 이게 뭔가 좀 강화하는 느낌으로 바뀌었네요. 지금 돈이 58만 원 있으니까 일단 씁시다. 그럼 200원씩 200원씩 올라간다는 얘기죠. 치명타율이 잠깐 40에서 강화에 1200원 되게 싸네. 50% 5% 이거 무조건 강화해야 돼. 치명타율 때문에 얼만큼 해줄까요? 뭐 40% 왜 이렇게 한대? 5단계 표창, 공격력 1600. 이쪽에도 잠깐만요. 여기 집에 가면은 요거 강화할 수 있거든요? 공격 7600인데 그 중에 1600이 지금 공격력이고, 1500, 1600 비슷하네? 아, 근데 4개를 던지는구나. 공격 속도는 지금 레벨 17인데, 117.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. 쭉 찍어볼까요? 돈이 많으니까. 9,000원 40까지 찍어먹고, 이것도 한 40까지 찍어봅시다. 효율이 좋을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돈이 많으니까 일단 찍어봅시다. 일단 찍어놓고, 그리고 생각하는 거, 치명타율은 왜 이렇게 비싸? 공격 속도가 더 비쌌었네? 공격력은 되게 싸고. 왜 그런 거죠? 7600에 공격 속도 144, 치명타 피해가 80%, 치명타율이 9.6%. 4% 올랐어. 저거 엄청 올렸는데. 에너지 획득량 5, 표창수 4, 표창 공격력 옵션 뭐 있는데. 86이 되면 9,000. 이게 제일 효율이 좋은 듯? 만. 무기보다 이게 효율이 더 좋은 듯? 아니구나. 이거 무기는 되게 싸구나. 이것도 한 10만원만 남기고 싹 올인해주고요. 9만원 남겼네. 나머지는 무기 사죠? 무기 업그레이드 하죠? 아, 내가 클릭을 해줘야 되네. 이것도 귀찮게. 7만원 다 로또 긁도록 하겠습니다. 다 긁었네요, 벌써. 자, 그리고 이제 내 데미지에 맞게 저기 가가지고 공격 2.6만에 보호구가 23만? 보호가 왜 이렇게 세냐? 보호가 23만이래요. 하급 던전에 그럼 난이도 2로 가서 난이도 3 128만 이게 잡을 수 있나? 먼저 5반가? 갑자기 난이도 3까지 올라오냐 뭐 하루 방치했다고? 난이도 3은 좀 오버였나 보네. 밀려오네. 난이도 3은 안 되고 난이도 2에 거의 끝.
93만. 얘 한번 잡아보죠. 난이도의 덕끝이 더 센가? 아니겠죠? 두 방 맞고 안 죽으면은 이거 밀려온다.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,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딱딱 하는 맛이 있었는데, 이게 어느 순간 귀찮아지니까 이게 계산하기가 싫네. 50만에다가, 내가 23만 2.6만에 4배면은 10만이니까, 크리도 터지고 뭐 그러잖아요? 그리고 스킬도 있고, 49만에다가 얘가 속도 증가, 여긴 3까지 있죠? 패스시으로는 속도 증가 5까지 있었는데, 그러면 나오자마자 싹 죽어주잖아요. 고급발도 있고,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안전하게 방치가 된다는 얘기죠? 그런 얘기잖아요. 그쵸? 그럼 이 상태로 제가, 이 게임은 방치하면 돈을 얼마나 버나 이런 거 알아보는 게임이잖아요, 결국. 그쵸? 하루 방치했는데, 레벨 1단계 한 5, 저 맨 처음 저번에 찍은 거 아시죠? 1단계에서 빌빌대던 애가 2단계를 막 갑자기 깨버리니까 좀, 나 지금 표정 안 던지고 놀고 있었네? 3단계 갈 분위기죠, 거의? 하루 만에 그 정도 되네요. 노가다가 뭐 엄청난 노가다력을 요구하진 않네요. 24시간 정도면은 뭐 웬만큼 깬다. 되게 약하네? 좀 센 줄 알았더니. 센 줄 알았더니 약해. 깨긴 깼고요. 여기서 한 10분만 방치해볼게요. 얼마나 돈 버는지. 자, 요 한 10분 정도 하니까 2분에 한 판에 2분 정도 걸리네요. 그래서 6만 원 정도 벌었고요. 보석 한 450개 정도 벌어놨는데, 여기서 보상 받으면은, 보상 여러 번 눌러야 되네. 한 100개 정도 추가적으로 더, 150개 정도? 100개? 200개구나. 6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받고,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뭘 사죠? 요거를 지금 뭐 10분 만에 벌써 이 정도 버니까 1시간이면은 100만, 10시간이면 1000만, 뭐 이렇게 돈이 생기겠네요. 다음에는 저번에 58만원 생겼었죠? 하룻밤에 단위가 하룻밤에 10배씩 늘어나네. 뭐 금방 갑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구 스피드업이 되게 비싸고요. 보구 강화. 내 보구는 레벨이 이런 거 레벨 같은 거 없나요? 지금 4단계 보구가 있긴 한데, 스킬 4단계 보구가 있긴 한데 뭐 아무것도 없어. 보고 한번 6개 사볼게요. 5단계 보고가 없으니까. 배경음 없으니까 진짜 썰렁하네. 6개 한번 사보죠. 몇 단계씩 사나. 확률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. 3단계 보고. 그럼 더 세지나? 안 세지나? 그게 궁금한 거예요. 저는 레벨이 오르는지 안 올라가네요. 그냥 그 전 단계 보고 나오면 그냥 낭비되는 건가 보네요. 그때한테 뭐 어디다 좋은데 쓸 수 있는 슈다골드 획득량 플러스 30 이런 게 꿀이 되겠네. 지금 방치하기 직전이니까. 보고 공격력. 아, 요거 하나 올릴 때마다 4%씩. 이게 낫네. 지금 보고가 엄청 세잖아요. 지금 얼마 됐지? 점이 아니라 집에 가죠. 이거 헷갈려. 23만 정도 더 세졌네요. 뭐 그러면 뭐 특별히 뭐 더 갑자기 특이점이 올 것 같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요? 그래도 여기 잡을 수 있나? 여기가 잡으면 조금 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.
잘 돌아가나 봅시다. 요게 지금 방치하는 상태거든요. 이렇게 방치할 거거든요. 쏘고 다시 시작하고 쏘고 다시 시작하고 이거 방치하는 거죠 뭐. 별거 있나 게임이. 일단 이 게임은 방치가 잘 돼서 좋아요. 딴 건 모르겠고. 아 이거 밀리네. 벌써 레벨이 아니라 13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까지 밀렸으면 20마리 나오기 전에 맞아 죽겠네요. 이건 중간에 스킬을 써주면 모르겠는데 귀찮아도 그렇게까지는. 중간에 스킬 한번 써볼까요? 되나 안되나? 이게 끝나기 전에 스킬을 쓰도록 세팅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. 그 전에 맞아 죽을 듯. 보구에다가 스킬 쓰고 어우 이거 뭐 지지직 소리가 나냐? 잡긴 잡네요. 보호가 세진 게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잡긴 잡네요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석 조금 더 벌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네.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어쌔신 2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고 어쌔신 1이랑 번갈아 가면서 할 거고요. 돈 또 내일 돈이랑 보석 왕창 벌면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네. 돈은 뭐 강화하는 데다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요거 강화하는 데 쓰면 될 것 같은데 보석은 어디다 쓰는 게 좋은가? 보고 속도 증가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? 보고 파워업 하는 데 쓰면 되겠구나. 이게 고 200%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석 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건 어디서 생기는 거지? 그 옆에 단계 뭐 중급 던전 가면 생기겠죠? 그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지금 하루 만에 요 금 단계에서 보석 단계로 넘어왔으니까 아직 금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며칠 하면은 뭐 여기 가고 며칠 하면 여기 가고 한 달 정도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어쌔신 2 정규 어쌔신 1, 2 동시에 정규 편성됐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쌔신 다음엔 어쌔신 1으로 돌아올게요.